이걸 그레고리안 성가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사전적 의미로 봤을 때 천사는 신과 인간을 중개해주는 중개자 역할이라고 해요. 제가 몇 해 전에 저는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신부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천사의 잘못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다 막 그랬죠. 천사의 잘못이 뭐야? 너무 예쁜 거? 금발머리? 신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사의 잘못은 자신이 홀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 실수에 대해서를 넘어갈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반성과 그것을 극복하는 그런 자세로. 천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천사가 있는데 사실 천사에도 등급이 있다고 해요. 안에 있는 거는 천사예요. 천사는 3대 천사가 있어. 대천사, 가브리엘 천사, 미카엘 천사, 라파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미카엘 천사는 악을 무찌르는, 그래서 저렇게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천사는 미카엘이라고 하고, 라파엘은 치료. 여기가 천년의 성당. 한 번만 하면 울린다는데? 세게 해야 된대. 아, 그래? 응. 두 번 해야 돼요. 다시 하나 이건 한 다섯 번 이렇게 해서 이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고 적었어.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 천사에 대한 영화가 있어요. 도그마예요. 사실 도그마는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는 아니에요. 정말 지금의 맷데이먼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출연하지 않았을 약간 코미디 영화기도 하지만 굉장히 그래도 재미있게 그려진 천사 영화예요. 이 도그마는 두 명의 천사, 그러니까 즉 맷데이먼과 베네플렉이 타락 천사예요. 너희들이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천사로 하늘에 올라올 것이다 라고 하지만 둘은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니 더 타락을 하자라고 해서 둘이 온갖 사고를 저지르고 술집에 다니고 클럽에 다니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존재로 나와요. 사실 굉장히 웃기긴 하지만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 꼭 굳이 천사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키아누 리비스가 나왔던 콘스탄틴이라는 영화예요. 콘스탄틴은 진짜 진짜 제가 너무 좋아해서 한 거의 10번은 봤던 것 같아요. 콘스탄틴이라는 남자가 사탄, 악마를 보죠. 그래서 그 악마들과 싸우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콘스탄틴에서는 루시퍼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브리엘이, 틸다 스윈튼이 중성적인 그런 존재로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아름다운 존재로서 참 틸다 스윈튼이 너무 멋있게 연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는 영화, 천사가 등장했던 영화, 베를린 천사의 시예요. 베를린 천사의 시는 아마 천사 영화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표현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독일 영화였는데요. 베를린의 그 황금 사자상 석탑 위에서 천사가 이렇게 빛을 내려다보죠. 첫 장면이. 그랬을 때 천사를 볼 수 있는 거는 어른들은 천사를 못 봐요. 아이들하고 동물들만 천사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바쁘게 움직이지만 애기들은 걔들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그런데 진짜 화면이 아름답고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저는 베를린 천사의 시를 정말 제가 꼽는 천사의 굉장히 아름다운 영화 중에 하나로 꼽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엔 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또 이렇게 불 속을 화마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소방관도 응급실에서 밤새 자기의 피로나 이런 것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진료해 주시는 우리 선생님들. 사실 세상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은 천사들이 있죠. 우리 마루가 저한테는 천사예요. 제가 아주 많이 힘들 때 마루가 없었으면 그 힘든 시기를 극복할 수도 없었을 거고, 또 마루를 통해서 기다리는 법, 그리고 화를 내지 않는 법을 많이 배우기도 했죠. 여러분, 여러분의 수호천사는 누구예요? 사랑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랑은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천사의 존재를 믿어보시면 어떠세요? 오늘 천사 영화 한 편이라도 때려보시면서 말이죠.